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예수동행 운동 사역을 하는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위 g m 의 이명재 목사입니다. 어, 작년에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또 어, 부목사님들께서 부부 수련회를 가시는 어, 가셔서 제가 이 자리에 대신 서게 됐습니다. 어, 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어, 대타로 부르시진 않으셨을 텐데 주님께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어떤 결단을 하게 하실까, 어,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저는 예수동행 운동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요. 정말 이땅 위에 정말 다양한 이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저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사람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 어, 저의 눈을 통해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아목자 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하루 동안 많이 변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쇠퇴하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나이가 들고 조금 늙었을 뿐인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혹시 믿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살아도, 예수동행을 아무리 해도, 10년 넘게 해도 참 변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 마음,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혹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지난 4월에, 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수동행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대만 예수동행 집회와 또 대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수동행 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저는 전국을 다니며 어, 우리 예수동행 일기 오픈 나눔방에서 매일 6,800명을 대상으로 댓글로 또 아멘으로 섬기는 130명의 방장님들 중에 10명의 방장님을 직접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약 6시간 전에 돌아온 것 같아요. 3일 동안 아산, 대전, 광주, 정읍, 경주, 부산, 대구. 어제 제가 경주에서 눈을 떴고요. 부산에서 방장님을 만나고 대구에서 저녁을 먹고 성남에 돌아왔습니다. 사실 많이 피곤합니다.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요. 한 3시간 정도 잔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셨고 이 자리에서 그때 만났던 그 은혜,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 가서 꼭 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한 불평과 원망이 있었어요. 나는 왜 스케줄을 이렇게 잡았을까? 금요일 날 한다고 할 걸. 왜 목요일 날 한다고 했을까? 3일 동안 갔는데 내가 왜 목요일 날 한다고 했을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잊어버리는 걸 주님께서는 다 아셨던 거죠. 은혜는 하루면 다 잊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변하지 않는다라는 고집쟁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그 변화된 분들을 이곳에 가서 자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난 분들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동행을 처음 접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그들은 다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 말이 많으셨어요. 제가 지난 3일 동안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정말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끊이지 않는 이야기를 저는 3일 동안 방장님들에게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내가 변했습니다. 내가 변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변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변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밖에 3일 동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6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저는 또 자랐어요. 키가 자란 게 아니라, 몸무게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흰 머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저는 또 영적으로 자라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같이 자라납니다. 같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아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나는 아볼로 편입니다. 나는 개바 편입니다. 나는 바울 편입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편입니다. 여러 가지 파로 나뉘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너무나 많은 파가 나뉘었습니다. 주님만을 따른다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유일하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은 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내가 따르길 원하는 것들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바울은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또 변했습니다. 어제와 저는 다릅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저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오늘 감당해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고백이 없다면 무언가 잘못된 동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주님이 잘못되었든, 내가 잘못되었든,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기대감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슨 기대로 나오셨죠? 이 나라가 통일되겠어? 혹시 이 기대로 조금 전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통일은 됐나? 이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통일이라는 말을 하, 하면서부터 목이 메였어요. 믿어지면서도 아팠기 때문이에요. 왜이 나라가 아직까지도 변화가 없을까? 왜 아직까지도 우리는 믿고 기도하지 못할까? 왜 나는 어제도 남북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잊었을까? 왜 피곤해서 나는 급히 잠들었을까? 주님 앞에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실 텐데, 내게 더 뜨거운 기도를 하시는, 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실 텐데, 저는 또 주님을 믿지 못한 것이지요. 주님은 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실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심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완료형입니다. 끝났습니다. 과거의 한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죠? 자라나게 하신다. 진행형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어느 한 때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지난 그때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로 끝나셨습니까? 나를 변하게 하셨어다로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진행형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자라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나는 자라나고 있다. 나는 변하고 있다. 여러분 이 주님과 여러분이 동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도 나를 잘하게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참 많이 오해합니다. 구절 말씀에 동역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동역자. 우리가 그것을 참 많이 오해했어요. 하나님과 나를 같은 선상에 놓은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나는 하나님과 같구나.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구나. 내가 끌고 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동역자라는 말을 참 많이 오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분명히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지만, 나는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7절에서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두 번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바 편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분 분이십니다. 다른 것을 붙들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을 오늘도 붙들어야 되나? 내가 이 사람을 오늘도 붙들어야 되나? 여러분,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의 변화를 보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지난 목회자 세미나 4월에 있었습니다. 약두달 전이네요. 한 달이 지나고 다시 모였습니다. 100명의 목회자들 중에 40명이 다시 오셨어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모입시다 이야기했는데 60명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40명들의 이야기가 한결같았습니다. 저 변했어요. 저 변했어요. 이 한국당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자기 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사모님께서, 아, 한 여자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그 지방에서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예수동행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다시 모임에 갔습니다. 여전히 그분이 보기 싫더라고요. 점심 식사를 하러 갑니다. 가기가 싫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 예수동의 얘기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같으면 가, 겨우 점심을 먹으러 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러 간다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러 가기 싫었답니다. 그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목사님이 거기 커피 먹으러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가기 싫으셨대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가, 그러셨대요. 또 3차를 또 가신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또 가신다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나 같으면 가. 가라는 거예요. 가서 만나고 예수동행을 전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막 슬피 우셨을까요? 화가 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신이 나셨어요. 아유, 내가 이랬어요. 여러분, 내가 이랬어요. 여러분, 60도 넘으신 그 여자 목사님이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미나를 통해서 강사분들은 열심히 물을 주고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자라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강사분이 쫓아가 가지고 그분을 변하게 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난 5년 전에 삼척으로 부목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참 교만했어요. 제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제가 물을 주고 심으면 저는 생명도 제 마음대로 할수 있다 여겼습니다. 제가 삼척에 내려갔을 때 첫째 아이가 다섯 살이 되고, 아, 세 살이 되고, 이제 둘째 아이를 좀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가지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생겨났어요.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기 집 모양이 좀 이상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좀 불안합니다. 다음, 다음 주에 다시 만나시죠. 조금 머리가 띵 했습니다. 아이, 그래. 무슨 일이야, 있겠어? 두 주가 지났습니다. 다시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아내의 뱃속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조금 머리를 한대 맞은 느낌으로 산부인과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놨는데, 아이가 없어졌답니다. 조금 슬픈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나아갔죠.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럴 거면 왜 저희에게 아이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원망하는 단계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면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 이제 좀 아이가 컸으니 여유가 왔으니 둘째를 가져보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막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생명을 마음대로 할수 있었니? 제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 네가 생명을 마음대로 할수 있었느냐? 저에게 너무나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그 생명 잘 됐느냐? 네가 나았느냐? 보았느냐?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아무것도 볼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7 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심는이나 물주는이는 아무것도 아니로 돼.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모든 일을 하지만 심는이 물주는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어떤 수고와 노력을 폄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신 것이죠. 내가 너와 동역자, 내가 너와 함께 가겠지만, 너와 나는 그런 존재다. 생명 앞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자라나게 한다.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뱃속, 아내의 뱃속을 보고 와서 주님의 음성이 처음으로 들렸습니다. 너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 제가 했던 고백은 한 가지였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고백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면 저희가 둘째 아이를 기쁨으로 키우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둘째 아이를 주셨습니다. 정확하긴 셋째 아이겠죠. 그 둘째 아이가 지금 잘 자라서 두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둘째 아이가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주님 여러분 앞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일하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자라나게 하십시오. 이 땅을 통일시킬 그 기도를 드릴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이라 하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면 저에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주님께 하고 계십니까? 주님, 내게 힘을 좀 주십시오. 제가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 능력을 좀 주십시오.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재정을 주십시오. 제가 재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라십시오. 주님이 자라나게 하십시오. 주님이 생명을 주십시오.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여우 한분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과의 기쁨의 통행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놀랍게 주님과의 통행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만 자라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많은 씨앗들이 밭에 뿌려집니다 농부는 무엇을 기대하며 그 씨앗을 뿌립니까? 모든 열매가 자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단 하나만 열심히 자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두다 모두다 함께 잘 자라고 그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나를 자라나게 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히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겸손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를 자라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그 동안 주님을 오해하였습니다. 주님은 하시 하시지 못할 것이라 내가 주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못합니다가 아니라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도 아니로 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곳에 서겠습니다. 변화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기법으로 동행할 수 있는 그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압니다. 나는 그 주님과 친밀합니다. 나는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오직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사라지게 하소서 나는 지워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저희가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한분이면 충분한 그 삶을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귀하고 허룩한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을 동원합니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바로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나를 변화시키시는,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변하시는 그 주님을. 전하는 그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고 나만 알지 않겠습니다. 언제까지고 내 문제로만 놓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여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전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삶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만 알지 않겠습니다 나만 변하지 않겠습니다 나만 자라나지 않겠습니다 나만 아는 복음 되지 않겠습니다 나만 아는 그 기쁜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나만 행복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것을 내가 삶으로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오 주님 어버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돼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역사하십니다 오 주님 채우셔서 주님